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6월 1일이거든요 올리브영 세일 시작된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아 올리브영 세일인데 뭐 사지? 하면서 랭킹을 막 내려다보는데 레오제이님 쿠션이 랭킹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제이님 쿠션? 이건 못 참지 하고 그 쿠션 지르는 김에 랭킹 상위에 계속 있었던 바닐라코 얼티밋 화이트 쿠션인가? 그 쿠션이랑 같이 오늘 드림으로 이렇게 냅다 질러봤고 요 쿠션들 사용해가지고 오늘 밤밤 메이크업 해보고 저녁에 어떻게 변해 있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 결과 여름 쿨 페일이 나왔고 21호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긴 한데 저는 여기 T존에 특히나 유분감이 팡팡 터지는 완전 기름짐 사람이라는 점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이 거슬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넘겨놓고 냅다 뜯어가지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진짜 알차게 돼 있는데 우선 바닐라코 쿠션부터 뜯어가지고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볍게 꾹 묻혀가지고 위에다가 톡톡톡 그리고 얼굴에다가 가볍게 펴발라주자면은 우선 이 제품이 얼굴에 딱 발랐을 때 느껴지는 거는 세미매트인데 매트로 많이 다가간 느낌? 그리고 이렇게 얼굴 위에 펴발라주면서 느껴지는 거는 요즘 제가 구매했던 세미매트 쿠션이 대부분 얼굴 위에 딱 올렸을 때 생각보다 촉촉한데? 느낌으로 올라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뽀송하게 매트하게 얼굴 위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뭔가 얼굴에 올릴 때부터 얘는 뽀송한 쿠션이구나 하고 싹 느껴지는 그런 발림성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쿠션이 얼굴 위에서 그렇게 가볍고 얇게 발리는 제형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당히 꺼려하는 제품들 중에 이렇게 딱 발라주고 나면 여기 나비존의 모공이랑 블랙헤드 때문에 생긴 모공들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쿠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쿠션을 상당히 꺼려하는 편이 인데 얘는 그런 나비존의 모공이나 이런 블랙헤드 때문에 생겨난 모공들을 상당히 잘 메꿔주는 그런 쿠션입니다. 이쪽에 지금 보이시나? 여기 나비존이랑 블랙헤드 때문에 생긴 이런 모공들이 보이실 텐데 상당히 잘 메꿔줬다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쿠션이 뭔가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바르기에는 살짝 무거운? 두껍고 뻑뻑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성분들의 경우는 기초를 엄청 탄탄하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 휘뚜루마뚜루 편안하게 바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쿠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바닐라코 쿠션을 싹 깔아봤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붉은기나 칙칙함 등등 얼굴에 그런 얼룩덜룩함을 한 톤으로 싹 맞춰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잡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제가 트러블 흉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정도 느낌으로 커버가 됐습니다. 근데 얘가 워낙에 진하고 어두운 흉터였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가려준 수준인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커버력은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보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피부를 한 톤 싹 깔아준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에다가 투쿨포스쿨 쿠션을 한번 꺼내가지고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자에서부터 모공부터 요철까지 필터 블러링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럼 빠르게 얘를 뜯어가지고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콩 찍어가지고 위에서 살짝 퍼트리고 얼굴에다가 냅다 올려볼게요. 쿠션 역시 얼굴 위에서 가볍게 퍼트려주자면은 투쿨 쿠션은 얼굴 위에 얹자마자 쿨링감이 살짝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가볍다는 느낌이 한 번에 딱 얹자마자 드는 그런 쿠션입니다. 이 쿠션도 이렇게 코에서 살짝 두들겨보자면은 얘가 더 잘 가려지는 느낌인데? 여러분 지금 제 모공 커버의 정도가 카메라에서 잘 잡힐진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쪽에 바닐라코 쿠션을 쓰면서 제형감이 살짝 무겁지만 모공 커버가 너무 잘 돼서 되게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투쿨포스쿨 쿠션이 훨씬 더 얇고 가볍게 피부 위에 올라오는데 얘가 더 모공 커버 능력이 쩌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괜히 상자에다가 모공부터 요철까지 필터 블러링이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적어둔 게 아닌가 봐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우선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세미매트에서 글로우로 한 발자국 다가간 느낌이고, 아까 전에 바닐라 쿠션 같은 경우에는 건성분들이 휘뚜루마뚜루 사용해주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얘는 건성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세미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름철에는 안 그래도 덥고 찝찝한데 이 얼굴 위에 막 파운데이션 화장한 느낌 나지, 땀 흐르지 이러면 진짜 그 찝찝함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더 얇고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쿠션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피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해보시면은 바닐라코는 매트한 쿠션이 올라왔지만 피부 속에 윤광이 살짝 비쳐보이는 느낌이라면은 여기 투쿨포스쿨 같은 경우에는 세미매트에서 살짝 촉촉으로 넘어간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살짝 광을 가지고 있는 느낌?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두고 촬영하던 곳이 빛이 이쪽에서 오는 편이라서 이 피부 표현을 같이 동일하게 비교해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셀프캠으로 이렇게 바꿔서 들고 와봤고, 바닐라코 쿠션 같은 경우에는 매트 쿠션을 발랐지만 피부 속에 윤광이 비쳐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살짝의 광이 난다고 하면은, 투쿠포스쿨 같은 경우에는 제형 자체부터 살짝 촉촉함이 느껴지는 이런 표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이가 여러분들에게 카메라를 통해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우선 이렇게 반반 쿠션 발색은 모두 마쳤고 이제 가볍게 색조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쿠션을 모두 다 바른 시간은 2시 34분이고 우선 색조를 끝내고 다시 인사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파우더 제외 색조는 모두 다 끝내고 돌아온 상태고 블러셔랑 쉐딩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3시 10분이고 지금부터 저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본 다음에 이따 저녁에 제 피부 상태가 얼마나 어떻게 변해 있을지 다시 확인해보기 위해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동안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10시 24분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2시 반? 색조 끝난 거 기준으로 한 3시쯤에 메이크업이 다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4, 5, 10, 7, 8, 9, 10, 11. 약 8시간 정도 거의 지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피부를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자면은 우선 바닐라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무런 nothing,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까 딱 메이크업한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 블랙헤드들이 되게 존재감이 확 드러나요. 무슨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블랙헤드들이 아 답답해 이러고 이 쿠션을 치운 것처럼 딱 블랙헤드 쪽에만, 얘네들만 어떻게 이렇게 다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코 쪽에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블랙헤드가 다 같이 푸처 핸섭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단점만 제외하면 뭐 코옆 끼임이라든지 어디 뭉침도 없고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조금 치명적이긴 한 것 같죠? 어쨌든 이번에는 투쿨포스쿨 쪽을 보자면은 지금 좀 처참한 상태인데 요 자꾸 주름이 여기 껴요. 일단 여기 자꾸 주름이 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쓱쓱 긁어가지고 없애놓고 또 딴 일 하다가 보면은 또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름이 생겨 있어가지고 이게 쿠션 문제인가? 아니면 제가 원래 여기 주름이 좀 심하게 잡히는 편인 건가? 근데 다른 쿠션 쓸 때는 못 느꼈는데 유독 오늘따라 여기 주름이 진하게 느껴져가지고 저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제 피부를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자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느껴지시나요? 이마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 뭔가 까임과 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잘 까였다는 점? 코 옆 벽 쪽부터 나비존까지 되게 얼룩덜룩하게 까이고 뭉쳐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졌다는 점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고 다크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기에서 봤을 때 바닐라코 쿠션에 다크닝이 되게 심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반반으로 봤을 때도 바닐라코 쪽이 좀 더 다크닝이 심해졌다는 생각은 안 들죠. 마침 또 이 두 쿠션 다 다크닝이 심하게 오는 타입이 아닌 이상
둘이 톤 차이가 없는 걸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다크닝은 아닌 것 같고 얘가 만약에 밖에서 수정 화장을 한다 쳤을 때 어느 정도로 다시 되살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코 쪽을 아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메이크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얇고 가볍게 올라오는 쿠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다시 두들겨주니까 살짝 뭉친다 해야 되나? 수정 화장이 그렇게 편한 쿠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닐라코 쿠션을 사용해서 아침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줬다면은 이렇게까지 무너지기 전에 유분기 올라올 때마다 그냥 가볍게 제형을 굳이 안 묻히고 퍼프로 겉에 유분을 걷어내는 식으로 사용을 해줄 것 같고 이번에는 반대쪽에 투쿨포투쿨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상태에다가 가볍게 톡톡톡 두들겨보자면은 제가 아까 전에 투쿨 쿠션은 세미매트에서 촉촉으로 한 발자국 다가간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수정 메이크업이 너무 쉽게 잘 되고 모공과 요철을 상당히 깔끔하게 마치 처음 메이크업 했을 때처럼 다시 싹 메꿔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 메이크업 상태로 되돌린 느낌이죠.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자면은 수정 화장을 했을 때로 치면은 투쿨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사실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쿠션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고 밖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얼굴에 수정을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수정 메이크업을 해주면은 둘 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쿠션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장단점을 하나씩 꼽아보자면은 바닐라코는 지속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대신 얘가 많이 무너졌을 때 또 제형을 찍어서 이 위에다가 얹으려고 하니까 얘네들끼리 뭉치고 반죽이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해준 베이스가 그렇게까지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그냥 퍼프 꺼내가지고 굳이 제형 따로 찍어내지 않고 겉에 있는 유분만 이렇게 톡톡톡 걷어내면은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투쿨포스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수정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꺼내가지고 톡톡톡 유분기 걷어내주고 만약에 베이스가 좀 날아갔다 하면은 제형을 찍어가지고 다시 두들겨줘도 전혀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쿠션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리뷰 잘 확인해보시고 이렇게 장단점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좀 더 마음에 드는 쿠션 찾아서 쇼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리뷰가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저의 영상이 조금 재밌었거나 조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